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뭔데? 바로 퐁퐁 세탁세제. 우와, 근데 나도 너한테 줄 것이 있어. 아, 이게 뭐야? 해를 때 웃음이 지롱. 호롱이가 우리에게 선물이 있대. 뭔데? 호롱이, 도롱이, 아롱이가 우리를 그려준대. 우와, 그럼 우리 같이 그리러 갈까? 그래. 안녕하세요, 호롱도롱TV의 호롱이 아롱이입니다. 오늘은 도롱이의 친구 아롱이와 함께 같이 폼폼푸린을 그려볼게요. 아롱이가 폼폼푸린 그려보고 싶다고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선물을 들고 있는 폼폼푸린이에요. 먼저 여기에 모자를 그려보겠습니다. 모자 꼭지를 동그랗게 작게 그려주세요. 넓적하게 모자를 그려줍니다. 좀 틀렸네요. 아까 사실 그리다가 다시 그리고 했어요. 문제가 조금 생겨서. 여기 모자 끝에서 살짝 대각선으로, 대각선 안에 넓적한 얼굴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귀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가 좀 더 내려와야 돼. 그리고 자, 이렇게 내려오게 그려주시고요. 반대 토끼도 그려줄게요. 여기 선 있죠? 선 거의 비슷한 데서 시작을 합니다. 얼굴 크기도 비슷해야 되니까 위치를 잘 잡아가지고 그려줍니다. 이렇게 귀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귀 밑에 얼굴 선을 살짝 내려오게 그려줍니다. 에로이가 미술학원 다녀가지고 꽤 잘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 손을 그려주겠습니다. 동그랗게 동글. 너무 좀 커지게 그렸네. 그려주세요. 이쪽도 이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쯤에서 시작을 해서 동글동글해서 아까 그 얼굴 선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아, 난 아까 좀 더 잘 그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일단 여기까지 그려주고 눈을 그려줄게요. 눈코입을 그려줄 거예요. 이 선 있죠? 선보다 대각선으로 살짝 아래 그려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려주세요. 눈이 살짝 거리가 멀어요, 눈 사이가. 그리고 가운데 코를 그려줍니다. 코는 살짝 삼각형으로 그려주시고 입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됐죠? 그 다음은 선물을 그려보겠습니다. 선물 가운데 그 매듭 있죠? 매듭을 약간 둥그스름하게 그려주세요. 둥그스름하면서 살짝 네모나게 그렸어요, 저는. 동그랗게 그려도 되고. 뭐 자기 마음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이제 리본을 그려줍니다. 리본은 쉽죠? 이렇게 그려주세요. 리본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둥그런 네모지. 둥그런 네모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손 밑으로 그려줘야지 이제 들고 있는 느낌이 나겠죠? 잘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몸을 그려줄 겁니다. 여기 팔, 얼굴이 이렇게 있죠? 얼굴보다 몸이 좀 더 나와야 돼요. 이 정도, 살짝.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발을 양쪽으로 그려줄 거예요. 여기 선물보다 살짝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도 발을 그려줍니다.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 몸 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 다리 사이에 이렇게 살짝 둥근 선으로 일자로 해도 되고 둥근 선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폼폼포리 완성입니다. 우! 폼폼 세탁세제. 네? 무슨 폼폼 세탁세제죠? 이거는 도롱이가 그린 그림, 옆에서 도롱이도 같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롱이도 그린 그림, 둘 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폼폼 세탁세제! 아, 그래요, 폼폼 세탁세제! 자, 여기도 폼폼 세탁세제 이런 설거지를 해봅시다! 그럽시다. 색칠해볼까요?